스마트폰 사진 교실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피사체를 촬영할 때 그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색감을 촬영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색감으로 바로 바꿔서 촬영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감이 있습니다. 물론 사진이기 때문에 원래의 피사체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의 색감을 촬영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때로는 완전 흑백 사진으로도 바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어떤 피사체의 주변을 어둡게 하는 비네팅 효과까지 바로 적용해서 촬영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열고 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카메라를 열고 카메라의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한 후에 포토샵이나 어떤 편집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촬영 전에 바로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의 색감으로 바로 촬영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열어보겠습니다. 예, 카메라가 열렸습니다. 앞에는 호박 두 덩이를 올려놓은 정물 모습을 앞에 놓고 촬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카메라를 가로행으로 잡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좌측에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필터 도구입니다. 필터 도구. 이 필터 도구를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필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얼굴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아래 필터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필터가 이렇게 노랗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면은 이 필터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위쪽에 얼굴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얼굴이 노랗게 색깔이 바뀌면서 얼굴에 관한 부분이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를 다시 터치해 보겠습니다. 필터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예시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저 이렇게 내리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내리면은 여러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러 형태가 나타납니다. 움직이는 바에 따라서 화면의 사진의 색감이 바뀌죠? 바뀝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에 원본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원본. 원본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본. 원본입니다. 원래 현재 카메라가 보고 있는 원 상태입니다. 또, 촬영자가 보는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아, 원본에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하고 사진의 색감이 다릅니다. 또 그 위쪽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상태에 나타났을 때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필터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필터 강도. 필터 적용이 강하느냐 약하느냐를 표시하는 그 막대입니다. 아래로 내리면은 필터의 강한 것이 약해지는 것이고 제일 위쪽으로 올리면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펜 열이 표시되어 있고 제일 아래쪽은 제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터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동안에 앞에 있는 화면의 색감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옮겨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제일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필터 강도가 0이 된 겁니다. 0이 됐을 때는 필터 강도가 여기에 보시면은 0으로 표시되어 있죠?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될 때는 원본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사진의 색감이 어떻습니까? 필터 강도가 여기에 표시된 대로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필터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음 것을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되고 아래 올리면 또 달라지죠? 또 올리면 달라집니다. 또 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아이보리 색깔이죠. 아이보리 색깔이 됩니다. 이 부분을 색감을 조금 더 빼고자 하면은 이렇게 아래로 발을 내려주면 되죠? 내려주면 됩니다. 또 그 위쪽 걸 보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바랜, 빛이 좀 바랜 행태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빛이 바랜 행태로 표시되고 있는 게 빛바랜 이런 모습이고, 또 그 위쪽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색감. 예, 다른 색감이 바로 보이죠? 예, 보이고, 그 위쪽을 올려보겠습니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완전 흑백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흑백 형태로. 이 상태에서 옆에 있는 필터 강도를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겠습니다. 필터가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흑백입니다. 흑백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위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영화처럼이라는 표시되어 있죠. 영화처럼. 여기는 영화처럼 이렇게 표시됩니다. 영화와 같은 그런 사진이 촬영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쪽을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자, 위쪽을 옮겨보겠습니다. 위쪽을 옮겨봤습니다. 또 달라지죠? 블랙 앤드 화이트. 이렇게 블랙 앤드 화이트라고 표시되고 있죠. 블랙 앤드 화이트. 또 그쪽을 또 올려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완전 색감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옆에 필터 강도를 움직여보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런 상태로 좋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의 색감을 원한다 그러면 그때 바로 셔터를 누르게 됩니다.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촬영이 됐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이 원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색감으로 촬영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감, 내가 원하는 색감을 맞춰서 바로 촬영할 수 있는 것이 필터 적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필터 도구를 열고 예시된 대로 촬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도변경TV의 스마트폰 사진 교실은 계속 이어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